LCM을 이용하면 분수의 셈도 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분의 17 더하기 12분의 5, 이걸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분수 분모 두 개를 곱해주고 그런 다음에 크로스해서 프로덕트를 서로 간에 대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처리했는데, 그런데 LCM을 이용하게 되면 15와 12의 LCM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60이 넣어죠. 60이 넣으면 이것을 공통의 분모를 할수 있습니다. 60이 되기 위해서 15는 4를 곱해주고 12는 5를 곱해주고 그런 다음에 60분의 68, 60분의 25에서 이렇게 20분의 31을 해서 위의 방식보다 조금 더 단순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죠.